있습니다. 오늘은요 수훈 선수로 저희들이 허일영 선수를 지목을 해봤습니다. 오늘 3점슛 3개 포함해서 17득점을 올려줬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패는 없었어요. 네. 네. 아, 게임 전에도 얘기했는데 연패는 네. 꼭 타지 말고 이번에 그러니까 승리로 이끌자고 했는데 오늘 좋은 게임한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하고 좀 달라진 게 많죠. 네. 역시 해니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네. 아, 좀 더 헐령 선수가 움직이는 폭도 넓어지고 슛도 더 정확해진 것 같은데 어때요? 네 작년이랑 틀린 게 이제 헤인즈랑 이제 태종이 형이 네. 이제 들어왔는데. 헤인즈도 이제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고 태종이도 잘 알고 하는 선수라 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더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헬프 수비를 깊게 가다 보니까 저한테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농구학생 편하지 않아요? 아, 네. 그러니까 스윙만 잘해주면 네. 찬스가 노마크 찬스가 오잖아요. 네네. 네. 일단 제가 급하게 마음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네. 이제 잘 기다리다 보면 찬스가 오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다 보면 좋은 찬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보면 그 오리온 선수들이 선수하는 실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. 어때요? 네. 아무래도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매번 게임에 들어오기 때문에. 다 서로 이제 좋게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오리온스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2라운드도 끝나지 않았잖아요. 앞으로 이제 6라운드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요. 네.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또 변수가 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? 일단은 저희 팀이 이제 리바운드가 이제 하위권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리바운드랑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제 수비 로테이션 같은 거 이런 거를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선수들이 제일 잘 알 텐데 이제 2라운드잖아요. 2라운드 네. 중반도 가는데 선수들이 이제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있죠? 아 목표는 당연히 이제 우승인데요. 네. 일단은 항상 방심하지 말고 매 게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수균. 15경기에서 13승 하면 우승이죠. 그렇죠. 그건 감독보다 선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. 자, 오늘 이제 코트에서 또 이제 그 해니 선수가 7,000점 달성을 했잖아요. 네. 이제 아마 맥도웰의 7,077점 달성하는 게 앞으로 한 3-4경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헤인즈가 평소 때 그런 거 의식을 해요?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? 아니,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네. 조금 전에도 네. 벤치에서 이제 2점 남았다고 네,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네, 나가라고 하는데 아,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괜찮다고. 헤인즈 평소 성격은 어때요? 주로 이렇게 뭐 자칫 잘 어울리고 좀 네, 이렇게 잘 쏘고 그래요? 네, 먼저 다가가고 네. 장난도 잘 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. 굉장히 멋진 친구 같습니다. 밥은 잘 사요? 네? 밥은 잘 사요? 아직 그런 점은 없어요. 약간 제가 헤인즈가 약간 좀 짠돌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. 제가 보면 허일령 선수가 이제 그만큼 농구가 편해졌기 때문에 네. 허일령 선수가 밥을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후배들이 또 들어왔잖아요. 네. 신인 드래프트 통해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선배로 남아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앞으로 멋진 경기 오늘 같은 3점 말고 나서 앞으로도 더 멋진 플레이가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